반갑습니다. 조교입니다. 조교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원석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괜히 으름장만 놓지 말고 이재명, 문재인, 김명수, 박영수, 권순일, 곽상도 이런 사람들의 지금과 관련되는 이런 문제들은 윤석열 정부의 공정성을 실험하는 그런 재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재판에서 얼마 전에도 지금 박영수 특검의 구속영장이 기각돼버렸어요. 이게 공정인가? 곽상도의 50억 그룹의 아들 50억 받은 퇴직금이 이것이 공정한가? 이런 얘기예요. 왜 이런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을 주창하면서 왜 이것이 바로 단죄되지 않고 있는가? 그게 공정이라 그러면 공정이라고 한번 선포를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원석 검찰총장은 괜히 으름장 그런 거 필요 없고 이재명, 문재인, 김명수, 박영수, 권순일, 곽상도 이런 사람들 이거 한번 어떻게 샅샅이 들어보고 윤석열의 공정이 상식이 어떤 것인지 보여달라 이런 말이에요. 예, 오늘 그 논평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배째라식으로 지금 재판을 임하고 있는데 배째라고 배내미는 거 배째주면 되는 끝나는 거 아닙니까? 뭔데 이거 주저하는 거 있습니까? 생각하는 거 있습니까? 고민하는 거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 점이 아직도 윤석열 정부의 그런 의심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을 1년이 지나갔는데도 벌써 정부 들어선 지가 1년이 지나갔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검찰 수사가 미진하느니 이 판사의 판시가 미진하느니 이런 소리를 해야 되는가 이 말입니다. 사법고시 그 공정과 상식을 부르짖고 나온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도 여기서 허우적거려야 될 문제인가 이런 얘기를 오늘 해보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저의 조교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 버튼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 좀 해주시고 댓글도 주시면은 다음 방송을 만들고 제작하는데 참고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윤석열 공정성을 지금 실험하는 그런 수사나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지금 중간 결과로 봐서는 이게 공정한가?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이 있는가 하는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입니다.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있었던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는 이재명과 그러니까 전 성남시장의 퇴직 공무원 사이에 재판장 안에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이재명이 고 김문기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 선거법 위반 거짓말에 대한 그런 부분이에요. 이재명이 이 재판에서는 직접 나서가지고 이 성남시에서 나온 퇴직 공무원과 말싸움을 벌였습니다. 이재명이 선거법 재판 위반했는 그런 재판의 핵심은 시간 끌기예요.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가 벌써 1년 3개월이 돼가고 있는데도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나왔던 그런 거짓말들이에요. 선거법 위반입니다. 선거법 위반은 대법원까지 1년 안에 모두 끝내도록 돼 있는 게 권장사항이지만은 대법원 판결을 모두 끝내고 그게 1년 안에 끝낸다 하는 것이 이 선거법 재판의 특징이기도 한 거예요. 이걸 빨리 끝내주지 않으면은 이건 이재명이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 선거를 빨리 끝내야만이 이 재판 결과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나오면은 국회의원 배지가 날아가기도 하지만은 다음에 대선에 출마를 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거예요. 그보다 또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한 문제는 434억 원의 지금 민주당이 이 정당 보조금을 대선 때 받았던 이 정당 보조금을 토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정을 빨리 지어줘야 된다. 이게 확정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재명의 다음 대선 출마라든가 이런 문제도 얽혔지만은
더불어민주당으로 봐가지고는 434억 원이나 토해내야 하는 정치 보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가 빨리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은근히 민주당도 이게 재판이 좀 더 끌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요. 재판이 계속하게 되면은 그래서 1년 내내 대법원 판결까지 끝내도록 1년 이내에 재판을 끝내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1년 3개월 4개월이 되어 가는데도 아직 1심이 그 1심 3심 중에 1심이 언제끔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를 집중심리하게 되면은 빨리 끝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에 뭐 이유를 다는 것 중에 하나는 증인이 많다. 증인이 많다 하더라도 시간 끌기를 하는 사람 하는 쪽이 있으니까 이렇게 더디게 지금 가고 있는 거지. 그 증인이 아무리 많다 그래도 그 증인 다 채택한다 그래도 집중 심리로 이루어진다면은 재판은 그래도 이렇게 늘어질 수는 없다. 이런 법조계의 얘기들입니다. 1심 그래서 1심 판결이라도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고요. 또 하나는 박영수 특검 부분입니다. 아, 이 박영수 얘기만 해도 이 사람 정말 치가 떨리는 사람이에요. 이 박영수 특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소식을 한번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지금 취재를 해보고 또 지금 오늘 이 방송에 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소위 대장동 50억 클럽 아닙니까?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가 박영수가 또 이 구상영장이 쳐졌는데 기각을 해버렸어요. 이걸 정말로 여러 분야로 이렇게 취재를 해봐도 법조인들을 비롯해가지고 법률을 좀 알만한 분들도 그래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문제다. 예민한 문제는 그러면 뭐 이따구로 건드리나?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걸 어떻게 바라보느냐? 지금 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 이게 지금 판사 탓이냐 검사 탓이냐 이런 논란부터 시작해가지고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이게 정치적으로 또 어떤 의미를 갖느냐 참 이게 복잡하기도 복잡해요. 이 정치 재판하고 이런 거 하면 됩니까? 있는 대로 보고 죄 있으면 죄 있는 대로 두드려야지. 우리 소 시민인데는 그따구 정하지 저지게 연관시키지 않잖아. 이 박영수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뒤에는 지금 대법관 그 권순일에 대한 조사도 있어요. 그러면 권순일에 대한 조사도 이렇게 해가지고 미꾸라지 빠져나가시 빠져나가고 구르이 담는 듯이 넘긴단 말이야.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의심받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곽상도 문제는 1심에서 벌써 무죄를 받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분노했잖아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분노했잖아요. 곽상도에 대해서는 검찰이 재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곽상도의 아들이 50억을 받은 게 뇌물이 아니다. 뇌물이다. 어느 국민이 지금 이것을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겠어요? 곽상도 아들 보고 50억 주겠어요? 곽상도 아들이 대장동으로부터 50억을 받았다. 그런데 곽상도는 그 뇌물이 아니다. 이게 퇴직금이다. 어느 국민이 이걸 지금 그냥 그대로 듣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원석 검찰총장까지 나서가지고 2심에서는 검찰이 재수사를 해가지고 뇌물죄가 입증되도록 하겠다. 검찰총장이 이렇게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만큼 검찰 수사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검찰 수사가 문제가 있다는 거야. 박영수는 또 거기에 억장을 나와가지고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건수리를 그 대법관에 대한 수사라든가 이재명의 재판 거래한 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건수리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는 이제 정치적으로 좀 복잡하고 윤석열 정부하고 관계가 있다는 것도 있고 법리적으로도 복잡하다. 소위 이게 간단하게 검사가 잘못한 거냐 판사가 잘못한 거냐 김명수 재판부가 잘못했다 이렇게 자복을 하면은 그냥 끝나는 문제지만은 또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부분들이 숨어 있는데 이거는 여러 분야에 걸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제가 의견을 이렇게 들어봤을 적에 이재명의 선거 재판부터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 이재명 선거 재판 선거법 위반 재판은 이제 시간을 끌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도 달라졌다 하면 달라진 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 측도 증인을 많이 많이 잔뜩 신청해가지고 증인 신문 시간을 많이 끌어서 시간을 끌어보려고 하지만은 이제 이재명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재판장이 한다고 하면은 하는 거지. 그리고 인력을 더 늘려서 재판을 빨리빨리 시간을 횟수를 늘려서 하면 되는 거지. 대장동을 비롯해가지고 선거법 재판에 시간을 끌어보자. 이렇게 하면서 이재명은 정말 속된 말로 배째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말려들고 있는 게 아닌가. 또 은근히 그냥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 또 뭐 복잡한 문제 건드리고 싶지 않으니까 네 시간 끄는 대로 가보자 하는 게 아닌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이래서 지금 시험대에 올라서 시험을 받고 있는 그런 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놓고는 자기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 나는 다 내려놓고 다 내려놨으니까 한번 해볼테면 해봐라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배째라 그럴 때는 이거 이런 사람 배째해주는 게 사법부가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거 못하는지 모르겠어. 이럴 때 검찰에서 대장동 비리에 대한 수사 이제 국민들이 알 거리를 위해서도 좀 더 진도를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추가적인 수사가 있다고 하면 선거법도 마찬가지예요. 선거법이 지금 이재명 그 전 대표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를 모른다고 했다는 것 이게 두 가지 그런 상황으로 보면은 이재명이 정말로 김문기를 모를 수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이건 이미 신문지상으로 방송으로도 증거가 여러 개 나와 있잖아요. 또 하나는 김문기를 모른다고 한 게 이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격이었나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이번에 재판장에서 있었던 그 설전은 김문기를 모를 수가 없었다 하는 게요. 특히 호주에 출장 가는 길에 김문기를 꼭 찍어서 이렇게 데려간 것은 대장동 사업을 논의하기 위해서 데려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호주 출장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바로 김만배가 이제 사업자로 지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논의했다고 보여지고 김문기를 이재명이 잘 아는 게 아니었다. 모른다고 했다. 이게 말만 그렇게 모른다고 해가지고 몰래 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부인은 그러면 아느냐? 이재명의 자신은 아느냐? 이재명의 아들은 아느냐? 이재명이 말하는 거는 지금 믿을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비아냥의 소리들이 온천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재명이 김문기를 몰랐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게 이미 나올 만큼 증거들이 수두룩이 나와 있고 그걸 확인하는 작업만 검찰이 하면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김문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다음에 이재명이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김문기를 모른다고 한 것은 자신도 김문기와 관계에 대해서 끊고 싶었지만은 그게 끊어지는 관계이겠습니까? 선거에 영향이 그런 끼칠 목격이 있었던 게 분명한데 이 재판을 빨리빨리 땡겨서 해야 된다는 게 국민적인 여론이고 국민적인 요구입니다. 집중심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재판을 빨리 진행해야 됩니다. 어제 이번 재판에서 성남시의 과장급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무관이 좀 되겠죠. 성남시의 사무관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A씨에게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이 A씨를 이재명 대표가 직접 신문을 했어요. 신문을 하니까 참 법정이 굉장히 살벌하고 야비하고 의리도 뭐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 그 사무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 말이야 사무관 승진 못해가지고 불만이 있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딱 밑밥을 깎는 게요. 그러면은 그 증인으로 난 이 사람이 서기관 승진을 못해가지고 자기의 얘기를 좋게 할 사람이 안 된다. 이재명에 대해서 불리하게 진술할 사람이다. 이렇게 이 밑밥을 딱 깔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말은 되겠지만은 그게 한때는 같이 일하던 사람으로서 나올 수 있는 얘기였는가 하는 그런 얘기고 증인신문에 나왔던 이야기는 상식적이고 이게 공직계통에 있었던 사람들이라 그러면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재명이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자치단체장들이 언제나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공무원들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감사에 걸리고 감사에 걸리면은 퇴직 후에도 이걸 책임을 져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사권자인 그 시장이나 구청장들이 시킨다 하더라 그래도 나중에 책임은 공무원이 져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공무원들이 그때그때 이유를 겁니다. 이것은 이래서 안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피해 가려고 만들어 놨는 게 전국에 많은 재단 그다음에 개발공사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편법을 하고 있는데 정부도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거 막아야 됩니다. 무슨 재단이니 무슨 공사니 하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공무원 선을 거쳐야 되는 문제들을 중요한 문제들은 전부 다 이쪽에 던져가지고 공무원 선을 거치지 않고 자기 측근들에게 이것을 일을 맡길라 하는 의도가 지금 개발공사 뭐 또 저거 재단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공무원을 배제시킨 상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이 나쁜 고리 끊어줘야 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눈 감아주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지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례처럼 이어지고 있는 게 이거예요. 뭐 문화관광재단이니 뭐 무슨 개발공사니 해가지고 공무원들을 패싱하고 거기에 공무원 조직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공무라는 거는 잘 알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공무원 패싱하고 나서 이 일을 무대뽀로 추진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공무원 이거 또 뒤치다 거리는 공무원들한테 하라 그러니까 정말 한번 벌어먹기 위해서 공무원 하는 거지 이런 거 뒤치다 거리 하려고 공무원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호주출장 갈 때도 보안 문제라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 또 엄선해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억이 없답니다. 기억이 없다 그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안 났다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또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뭔가면은 공직 계통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이야기가 다 나와 있어요. 다른 사람이 호주 출장을 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김문기로 바꿨다는 거예요. 왜 바꿨어요? 누가 바꿨어요? 정진상이 바꿨다는 겁니다. 믿을만한 사람, 호주에 출장 갔는데 믿을만한 사람, 보안이 유지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김문기. 김문기 실무자니까 같이 가가지고 대정동에 대해서 깊숙이 논의도 하고 유동규와 김문규, 이재명 이런 사람들이 골프를 치면서 뭘 했겠어요? 돈 버는 얘기 안 했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의논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을 증인들이 나와서 옥신각신 했던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거의 내용들은 거의 다 나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거법 위반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재판이 그냥 시간 끌기 정도로 지금 끌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재판부도 부담스러운 재판 질질 끌고 가는 것이고 검찰도 그럴란지도 모르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을 부르짖으면서 지금 이런 재판 이렇게 오래 끌어도 됩니까? 이런 데서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검폭 조치듯이 정리하듯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서 이재명은 지금 계속 증인을 통해가지고 시간을 끌고 검찰은 증인을 불러대니까 어쩔 수 없다고 지금 끌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국민들 앞에는 이제는 국민들도 알만하기 때문에 너가 하는 모습이 진짜 죽을 싫었고 창피하다 이런 야유를 보내는 거예요. 선거법 위반을 이렇게 끌고 가면은 김명수의 사법부의 가장 큰 그 재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시간 끌게 합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기도 한 거예요. 2020년도 4월 15일 날 총선했는 거를 그해 12월 달까지 선거해야 되는 거 아직까지도 그 재판은 안 끝나고 있어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이원석 검찰총장 이 얘기 몰라서 지금 이럽니까? 이 지금 의혹이 있다는 선거판 검표 작업 당장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왜 이거 그냥 두는데 몰라서 안 주고 그냥 둡니까? 내가 알기로는 석동년 병통사무처장이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호영호재하고 있는 석동년 그 처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얘기도 저는 사적으로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게 모른다 그러면 이건 정말로 석동년 처장도 우리가 같이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와 너무 다르니까 정말 달리 보이고 했다 그래가지고 이 일을 알고도 이걸 검표를 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도 의심받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시간 질질 끌어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경남지사 했던 김경수를 비롯해가지고 송철호 울산시장 인기 다 채웠잖아요. 송철호 인기 다 채워가지고 나갔습니다. 무슨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까? 이게 공정이고 상식입니까? 힘 있는 놈들은 이렇게 빠져나가고 없는 놈들은 라면 한 개 훔쳤는 거 가지고 구속영장 청구 받아야 되고 실질심사 받아야 되고 이게 공정과 상식입니까? 그러니까 죄인이 도둑놈이 도둑질을 해서 선거로 당선돼 도둑선거로 당선이 됐는데 이 시장 인기 다 마치는 이런 상황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이런 상황을 벌이고 있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현재 검찰총장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 부분이 선거법 위반 재판이 이거를 빨리 당겨야 된다 하는 그런 당위성이에요. 당위성이고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공정과 상식에 절박한 상황이에요.
본인의 이미지에도 절박한 상황인데 왜 이간합니까? 2020년도 4월 15일 날 있었던 검표 의혹 사건인 재판 지금 100군데가 넘는 것을 지금 검표 지금 요청해놨는데도 아직까지 2020년도 4월 달에 있었던 걸 아직까지도 안 한 거에 대해서 이거 특단의 명령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를 웅크리고 지고 있는 김명수 조사해야 되잖아요. 왜서 지고 있었는지 문제점이 있었다면 사법처리해야지.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9월에 퇴임하긴 하면은 어차피 이게 깨질란지 그냥 또 같은 사법고시 출신하고 뭉개뿔란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법을 뭉개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들어있는 그 검표가 지금도 숭을 못 쉬고 있는데 이것을 방관한다는 것은 대통령이 할 짓이고 검찰총장이 할 짓은 아니다. 이것을 저는 크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떤 고민을 해서라도 이번 법은 꼭 검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대장동 50억 클럽에 관한 문제입니다. 박영수 전 특검이 참 정치적으로 복잡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돈 버는 데는 귀재인 것 같아요. 검찰도 연관되어 있고 지금 김영수 사법도 연관되어 있는 것 같고 정치권도 연관되어 있는 것 같고 박영수 전 특검이 구속영장이 쳐졌는데 친 것까진 쳤는데 이거 기각했어요. 기각이 될 정도의 사건 수사 서류를 이어가지고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대해서 창피하고 부끄럽지 않나요? 그러자 지금 여야의 평론도 여야 양 진영의 평론도 지금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억울신지 제가 지금 이런 말하는 것 자체도 사실 저도 두려워요. 대장동 50급 그룹 때문에 이익을 핑계로 해가지고 이재명은 이게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오히려 지정하고 있잖아요. 이게 곽상도 하고 김수남이 하고 김재계인가 뭔 재계인가 하고 그 진짜 꼴꼴한 검사들 연관돼 있다 가지고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덮어씌고 있잖아요. 곽상도를 비롯해 가지고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과도 친했던 그런 박영수 아닙니까? 박영수가 이 사람이 이 인간이 박근혜 전 대통령 특검을 했어요. 특검을 하면서 윤석열 당시 검사를 발탁해가지고 한 팀이 이뤄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박영수 전 특검은 친하다고 소문이 다 나 있잖아요. 또 박영수를 추천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전라도에 국회의원 그 박지원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거니까 박영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많습니다. 참 민주당도 이거 다시 이야기하자니 대장동 이야기 다시 꺼내자 하니 참 껄끄름하고 껄끄럽고 끄림직하겠지만은 국민의힘으로서는 박영수 부부는 곽상도 박영수 부부는 모두 다 검찰 출신이라는 게 이게 문제 덩어리예요. 또 윤석열 대통령과도 뭐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더욱더 끄림직한 거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박영수와의 그 관계를 끊는 그런 모습을 이번에 확실히 보여줘야지. 이거 보여주지 않고 또 재청구한다고 놓고 재청구 안 하고 그냥 기소한다거나 기소해가지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또 무죄로 나온다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치명적인 그런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여론들이 많습니다. 곽상도도 1심에서 아들이 50억 받은 것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서 재수를 통해가지고 2심에서는 제대로 된 판결을 내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말만 뿐이 아니고 잠시 창피하더라도 이거 살려줘야 되겠다. 박영수도 살려주고 곽상도도 살려주고 권순일도 살려주고 다 빼줘보고 검찰만 다 살아남네. 잠시 조금 말을 듣더라도 그래서 지금 검찰을 믿어보자. 검찰을 믿을 게 뭐가 있겠느냐. 지금 검찰을 믿으려는 사람 별로 없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 하지만 1년은 벌써 지났어요. 또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러지만 아마 상당 기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검찰의 지금 조직이 2300명이나 되는 전국 조직이 지금 제대로 똑바른 각오로 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하던 그런 국정농단 수다 하듯이 한다 그러면 이거 아침 먹고 해장거리도 안 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은 문재인 정권 하에서 국정농단 수사해봤잖아요. 얼마나 빨리 했습니까? 대통령 못 가리는데도 금방 해버렸잖아요. 그런 수사의 속도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수사가 곽상도 수사가 문재인 정권 때부터 제대로 수사가 되지도 않았고 박영수 이 수사도 1년이 넘도록 수사했는 게 고작 구속영장 기각되도록 했는 수사라 그러면은
이게 봐주기 수사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검찰총장이 저렇게 뭐 특별하게 얘기를 했는지 특별하게 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참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이 내인데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한번 기다려보기는 기다려보자는 겁니다. 검찰총장이 직접 특권은 아니지만은 모두 50억 그룹에 대해서 검찰총장의 각오가 상당히 그동안에 아주 톤을 높여가지고 했던 그런 저 결기가 아주 굉장히 무의미해진 상태로 몰고 왔는 게 이번에 박영수 특검의 구속영장 기각이에요. 국민들 앞에 아주 우승골이 됐다는 걸 알고 있겠죠. 이게 내용들을 들여다보면은 지금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이 내용을 기각되는 그 내용들에 보면은 판사 쪽에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 같고 검사 쪽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판결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판사가 지금 법률상 다루어 볼 수 있다. 다투어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도피의 우려는 없다. 이런 식이 아닙니까? 아니 박근혜 대통령은 도피의 우려가 있어가지고 구속했어요? 그것도 구속영장 윤석열 검찰총 주직에 그 검사로 있을 때 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구속영장 연장해가면서 구속했던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지금 법리와 영 안 맞고 우리 지금 보수 극우 특히 태극기 부대 이 사람들은 지금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대통령 수사할 때보다도 더 두렵게 수사하고 있는 것 같아. 사실관계나 법률관계 모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재판이 열리는 건데 재판장에서 이 다툼을 정리하는 거 아니에요? 어? 뭐가 문제야? 이건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됐다는 그런 증거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사실관계도 지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는데 있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있으면은 재판장에 가서 재판장에 가서 다투면 되는 게고 박영수 같은 경우에는 자기 쓰던 휴대폰을 어떻게 제출했어요? 돌로 짓봤어요. 그것도 아니면 몰라? 이 박영수는 지금 대장정 사업의 편의를 봐주고 2억을 받기로 약속을 했고 또 3억을 이미 받았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딸이 거기에서 뭐 연봉이 얼마고 뭘 받고 아파트를 받고 뭘 받고 했잖아요. 이게 뭐 경제적 공동체 박영수 박영수 특검에 윤석열 대통령 전부 다 경제적 공동체 잘 걸었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인데 왜 이거 여기를 안 거는 거냐. 판사도 이 판결을 박영수 사법부 이야기가 계속 나오기는 합니다만 이 판결도 문제가 있고 검찰도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다는 그런 결론밖에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밖에 짐작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지금 거의 2년 만에 박영수에 대해서 질질 끄는 2년 만에 구속영장 청구해가지고 기각됐다 그러면은 아니 몇 년을 해야 지금 이거 말이 안 나온다. 이거 억장이 무너졌어. 이 판사도 마찬가지예요. 박영수가 지금 특 3억 원을 받은 것도 거의 분명해 보인다 하면서 증거나 내용이 그런데 법률적인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 말씀을 이 무식한 놈이 몇 번이나 드립니까? 그래서 이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거는 법조 사법고시 법조 이 법조인들의 이건 카르텔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카르텔 자주 얘기하고 카르텔 고리 자주 끊잖아요. 이번에 이 법조 이건 카르텔 확실히 끊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왜 이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지 않는지 모르겠어. 박영수 부분도 그렇고 또 이 곽상도 부분도 그렇고 건순일이 또한 똑같아요. 이 재판 앞으로 수사 조사 하자면은 법조의 이 입건 카르텔, 사법고시 입건 카르텔 이거 끊어야 재판되고 수사되고 조사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어떻게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이 무죄로 뒤바뀔 수 있었어요? 여기에 김만배가 중간에 역할을 했다는 거는 신문방송이 떠들고도 기가 아프도록 떠들었잖아요. 재판에 거래를 했다. 이 부분의 수사가 지금 새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게 윤석열 정부로서는 갖고 있는 제일 다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입건 카르텔, 법조 입건 카르텔 문제입니다. 법조 이권 카르텔을 지금 당장 끊는다고 윤석열 대통령은 선언해야 되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으면은 공정과 상식 대회 무슨 행사 국무회의 있을 때마다 이 외쳐놓고는 검찰 판사 여기에 대해서 이권 카르텔 이제는 선포할 때 됐잖아요. 지금 이런 반증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엄청나게 친한 박영수의 구속영장 기각 이거 단죄를 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도 법조계 이권 카르텔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 언제 공포하는가 한번 봅시다.
그걸 이거를 빨리 이건 카르텔을 빨리 끊는 선포를 해야만이 공정했 불공정했던 그런 문재인 정권 때와는 다르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해서 검찰에 제대로 된 공정과 상식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지 지금 그걸 못 보여주고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야 민주당의 검수 완박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그것을 반론하고 반중하고 논박할 수 있는데 지금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검수 완박은 당연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박영석 특검은 참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묘한 정치적인 그 검찰 업무적으로도 묘한 인연이지만은 정치적으로 묘한 그런 부분에 지금 와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을 윤석열 당시에 검사도 참여를 했잖아요.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 박영수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했겠느냐 이거야. 이 부분도 지금 재심 청구해가지고 다시 조사하고 수사해가지고 다시 해야 되는 거야. 지금 그때 특검했던 내용들의 재판 결과가 엉망진창이잖아요. 특검이 했는 재판 결과가 그 정도로 나와 되겠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신원 회복도 해줘야 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특검을 하면서 박영수 윤석열 검사는 그 정말 잘 했는가 하는 것도 말로는 뭐하겠지만은 당신네들 속으로는 반성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 지금 박영수 이 전 특검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특검을 하면서도 여기 뒤에서 이런 돈을 검은 돈을 챙기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얼굴을 들고 댕길 수 있느냐 말이야.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비호받는 듯한 이런 구속영장 기각이 나오느냐 이 말이야.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원석 검찰총장은 무한하게 창피함을 느껴야 될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그래서 정치적이나 사회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법조의 이권 카르텔을 끊는다고 하루속히 빨리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이명박 대통령의 수사했던 것처럼 정광석과 같이 수사해 보시라고. 윤석열 검사,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왔으면은 뭔가 공정과 상식의 기치를 내세우고 왔으면은 법조 이권 카르텔도 끊어야지. 다른 거 다 끊으면서 이거 안 끊으면 되겠어요?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해가지고 공정성을 확보해야 되고 상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소위 우파, 우리같이 우파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특히나 저것이 광화문 농사 4년 5년 짓던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의심의 눈초리를 떼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수사가들이 이렇게 오래 끌어요? 문재인 정부 국정농단 할 때는 아주 쏘내기 팍팍 내리고 비설거지 하듯이 확확 쓸었어요. 이런 정치적으로 미묘한 그런 끝을 보여주면은 검찰의 공정성이 흐려지고 검찰의 공정성이 흐려진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공정성이 흐려지는 거예요. 이것들 잘 챙기시오. 박영수 특검이고 곽상도 수사고 권순일 수사고 소위 50억 클럽에 대해서 이 구속영장을 2년 만에 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봐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이게 또 2년 만에 쳤는 게 꼴꼴락이 기각이 됐어. 쪽팔리지 않나요? 이런 검찰 수사를 이게 검찰 수사 부실했다는 증거밖에 더 될 수 있습니까? 지금 검찰은 또다시 수사를 해가지고 영장을 재청구하겠다 하는데 이것도 말로만 하려는지 진짜로 하려는지 진짜로 청구했는 서류는 구속할 만한 서류를 만들라는지 그거는 두고 봐야 하는 거지 지금 믿지 못합니다. 검찰총장이 곽상도 사건에 1심에서 무죄 나왔을 적에 국민들에게 빗발치는 그런 비난이 일고 있을 적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아 재수사하겠다 뭐 2심에서 성과를 내겠다 했지만은 박영수 특검의 조사 2년 동안 해가지고도 기각 냈잖아요. 이게 뭐 지금 다른 방법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당신 입으로 법조 이권 카르텔 끊어버리겠다. 법에 좀 저촉이 있다 그러면은 단 법의 처리를 받아야 한다고 얘기하세요. 왜 여기 뭐합니까? 박영수 구속영장 기각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까지 이렇게 오물이 튀고 있는데 이거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는 거 보면은 검찰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판사에도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서로서로가 미루고 땡기고 할 수 있지만은 이거는 사법고시의 이권 카르텔이라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국민들도 이 카르텔이라는 얘기를 잘 몰랐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카르텔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이제는 카르텔을 우리도 알게 돼 있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사법, 응? 사법부의 이권 카르텔 이거 끊는 것을 꼭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검사들도 전국에 2,300여 명이나 되는 이 검찰 조직이 모두 제대로 공정하게 변했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검찰 대통령이 들어와서 변했다, 공정하다, 상식적으로 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박영수 특검의 구속영장 기각은 아주 오물 중에 큰 오물이 튀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법 이권 카르텔, 사법 이권 카르텔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분노하고 있는지 그냥 모른 척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법조계의 이권 카르텔을 끊어버리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의 선언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하고 이재명의 대북 송금이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빨리빨리 끊어서 검찰이 이재명의 저런 뻔뻔하고 오만스러운 이런 태도를 검찰이 법으로서 공정과 상식으로서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검찰이 당당하지 못하고 왜 못 보여줍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법조계의 이권 카르텔, 이권 카르텔 끊어버리겠다, 오늘로서 끊어버리겠다고 선언하는 그런 광경을 지켜보고 또 기다리면서 오늘 조교오는 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조교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버튼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해주십시오. 예, 오늘 논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